사진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인사이트. 이소영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 가솔린 SUV QM6 그덕 2만 대의 판매에 돌파했다. 21일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9일 기준 1천여 대가 출고되며 국내 중형 가솔린 SUV 중 최초로 누적 판매 2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내 중형 가솔린 SUV 판매 1위 QM6 가솔린 모델 QM6 그더는 지난 8월까지 1년 동안 19,410대의 판매를 이뤘다. 지난해 9월 첫 출시 직후부터 큰 관심을 받아온 QM6 그더는 그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솔린 SUV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중형 가솔린 SUV 시장에서 타 모델들과 큰 격차로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사진 제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 기준으로 출시 후 지난 7월까지 QM6 그더 2월 평균 판매 대수는 1,553대, 8월까지 평균은 1,611대다. 이는 같은 기간 두 주요 경쟁 모델의 월 평균 판매량인 483대와 246대 대비 각각 3배 및 6배 이상 많은 판매 실적이다.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QM6 그더의 주요 특징으로는 세단 수준의 뛰어난 정숙성과 높은 경제성이 주로 언급된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QM6 그더 전 트림이 앞유리에 열차단 기능이 추가된 차음 윈드실드 글라스를 기본 적용하고 소음 유입 가능성이 있는 차체 곳곳에 다양한 흡차음제를 디젤 모델 수준으로 적용했다. 또한 QM6 그더의 복합공인연비는 11.7km, 1718인치 타이어 장착 기준으로 동급 중형 가솔린 SUV는 물론 준중형 및 일부 소형 가솔린 SUV보다도 뛰어난 연료 효율을 자랑한다. 사진 제공 르노 삼성자동차. 정숙성 및 연비와 함께 2,48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제성 높은 가격대 역시 QM6 그더의 주요 특징이다. 실제 QM6 그더의 판매는 이 이상의 고급 트림이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품성이 크게 강화된 2019년형 QM6 출시 이후로는 새로 추가된 최상위 트림 QM6 그더 이 시그니처가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편안한 도시형 SUV의 고급스러움을 가미한 QM6 가솔린 모델의 프리미엄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 밖에 QM6 그더에는 전 트림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운전자 피로도, 경보 시스템, 우터을 비롯해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되는 8.7인치 S링크 내비게이션 시스템, 동급 최초로 센터포인트 2가 적용된 보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기본 및 선택 사양으로 적용돼 있다. 사진 제공 르노 삼성자동차. 르노 삼성자동차 김태준 영업본부장은 그간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내 가솔린 SUV 시장에 등장한 QM6 그더는 편안하면서도 합리적인 도심형 SUV를 찾는 고객들의 니즈를 성공적으로 선점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르노 삼성자동차는 고객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을 계속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2.0 디젤과 2.0 가솔린 두 가지 엔진 모델로 판매 중인 QM6는 세련된 외관 디자인, 세계 시장에서 검증받은 파워트레인 조합 및 안전성 등을 공통된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르노 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가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디자인, 부품 및 차량 개발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모델이며 부산 공장에서 국내 판매 모델은 물론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80여 개국의 수출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